커뮤니티에서 어디에 커뮤니티? 초기 단계, 사회적 진화의 초기 단계 커뮤니티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갖는 경향이 있죠. 뭘 갖는 경향이 있어? 완만한 비율의 인구 성장을 갖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안정된 사회에서 인구 성장이 완만하다. 이거 강조죠. 그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거의 뭐 하지 않아? 빠르진 않죠. 뭐만큼 빠르지 않아? 현재 성장률, 어디서의? 제3세계에서의 성장률만큼 빠르진 않죠. 이런 사회가 무했을 때, 이런 안정된 사회가 침입받았고, 그들의 사람들, 이게 또, 여기서 비동사가 아가 생각된 거지?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네, 다시. 이런 사회가 침입받고, 그들의 사람들이, 그들의 국민들이 억압될 때, 출생률과 인구가 뭐하는 경향이 있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안정된 문화적 패턴이 못했기 때문이야. 붕괴되어졌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지배자들과 그것의 지역의 대리인들이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동기가 없어? 홀드다운. 인구를 줄이고 억제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 지배받은 사람들은 종종 사용되어지죠. 뭐 때문에 사용되어져?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사용되어지죠. 어디서? 농업의 프로젝트에서. 그 지배자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가지는데 동기를 갖는 거죠. 근데 어떤 동기를 갖는 거야? 증가시킬, 뭘 증가시킬? 토착의 인구를 증가시킬 동기가 있는 거죠. 이때 대인은 누굴까요? 이 대인은. Conquered people이니, ruler니? 룰러 같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접속사 연결될 때는 앞에는 주어랑 동일시하게 받기도 하거든요. 뭐, 앞에도 봐도 되는데, 여기가 좀더 어울린 것 같네. 그래서.